국내에서는 탄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한 발리스틱 보이즈의 소속사 LDH의 16인조 보이그룹 더 램페이지가 군국주의를 연상케 하는 가사의 노래에 독일 나치 퍼포먼스를 곁들인 무대를 했다가 논란을 일으켜 사과문을 발표하고 안무 수정을 할 것임을 알렸습니다.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더 램페이지가 12월 디지털로 발매한 신곡 솔저 러브 곡의 가사에서 덮어쓰는지도 하이스트의 땅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 군국주의적인 가사이며 태평양 전쟁의 후 일본군의 방침을 상기시킨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후 12월 22일 방송된 TV아사히의 연말 음악 방송 뮤직스테이션 슈퍼라이브에서는 아예 이 노래의 나치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. 다행히도 일본의 빡빡한 저작권 정책으로 이 라이브 공연이 유튜브에서 공개되지는 않아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내에서 논란이 커지자 LDH는 12월 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안무 수정 및 논란이 된 곡이 수록될 예정인 베스트 앨범은 솔저러브의 가사 수정을 위해 앨범의 발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.